제18회 우대산 문화축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월정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년의 숲, 희망이 불다를 주제로 개막 공연과 불교 문화 전시, 명상 체험존, 전통시장 등이 펼쳐집니다. 개막일인 오늘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탑돌이가 비대면으로 시연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과 대면 행사를 병행하며 축제와 함께 녹색 미래를 주제로 한 오대산 문화 포럼도 진행됩니다.